어릴 때 연극하면서 이제 배우의 꿈을 가지게 됐고, 그 전에 중학교 때는 형사. 신경? 신경 조직 이런 것 같아.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게 저랑 비슷한 것 같아. 저보다 더 크거나, 제가 아파하는 것도 더 아파하고, 제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더 크게 좋아해주고. 답 안 됐다고 보면 돼, 답. 찬성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 그냥 했어요, 계속. 나갈 기회만 있으면 연습실 가서 연습하고, 아버지께서 학교 가서 연극반 없애겠다 하면 안 된다고 뜯어 말리고, 중앙대 연극학과 들어가라. 그러면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겠다. 일단 연극도 연극대로 하고 했죠. 되게 운 좋게 이제 들어갔죠. 아직도 참 기억에서 안 없어지는데,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뭐 이러저러한 복잡한 막 이렇게 감정들이 뒤섞였을 때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 안 하겠다, 일 안 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부모님한테는 되게 큰 상처였을 거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모르겠어요. 그때는 제가 좀 제 나름대로 막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이 일에 대한 괴리감도 막 들 때였었고. 이렇게 좋은, 어떻게 보면 환경이랑 상황 속에 계속 있다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인기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준비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늘 이렇게 시키셨던 것 같아요. 지금 목표는 이제 아까 뭐 얘기했지만 제 숙제를 이제 해결해야죠. 2년 동안 돌아섰던 팬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지금 심정은. 배우로서 어떻게 돼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처럼의 인기를 누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떨어지겠죠. 나이가 있으니까. 그거 반면에 가정이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이 표현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서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고, 지금까지 받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표현은 많이 못하지만 늘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나 사랑을 많이 알고 있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Tonight I'm gonna have myself a real good time.